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이사야 21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 21장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참혹한 멸망을 선언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당대에 가장 강력했던 제국 중에 하나입니다.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했던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죠. 당시에 그 지역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만들어냈고 가장 화려한 도시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을 부러워하였고 그 바벨론에 굴복하였죠. 당대의 인간 중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높았던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요. 또 페르시아 제국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헬라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요. 계속해서 인간의 높아진 것들은 끊임없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죄악된 이 땅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인간 가운데서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바벨론을 낮추시고 무너뜨리신 거죠. 인간은 자신이 다른보다 더 높아지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자신이 남보다 더큰 힘을 가지려고, 남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남보다 더 착하고, 남보다 더 의롭다고, 인정받고 싶어서, 남보다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싶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남보다 우위에 놓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죠. 끊임없이 자신이 남보다 더 낫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서 은근히 자신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간의 높아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당시에 인간 중에 가장 높았던 바벨론 제국, 인간 문화 중에, 인간 사회 중에 가장 높았던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무너뜨리셨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이 외침은 바벨론만의 외침은 아니고 온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모든 인간들이 절규하는 그 절규입니다. 자신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남보다 더 높은 곳에 두려고 노력했는데, 더 높이 쌓으려고 노력했는데,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마는 거죠.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제국이나 국가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심지어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던 교회들마저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과 18장에서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이 지혜를 깨닫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한들, 우리가 아무리 남보다 더 높은 지식을 쌓고, 높은 돈을 벌고, 높은 명예를 얻고, 높은 힘을 가지려고 한들, 그것들이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이 지혜를 깨닫는 자는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남보다 더 의롭다고 뽐내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남들을 깎아내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남보다 더 가지기 위하여 남보다 더 강해지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우리 가운데 높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뿐이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종속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을 누구보다 더 높이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죠.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남보다 더 낫기 위하여 노력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남들보다 더 위에 서려고 노력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남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도 노력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은 너무 피곤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 자신을 높이기 위한 그 모든 노력들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라고 절규하는 결말로 마치게 될 겁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는 우리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심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의 가치는 무한대의 가치로 높아지게 됩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며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광이며
어떠한 투쟁도, 어떠한 눈물도, 좌절도 없는, 어떠한 도전도 없는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가치의 행복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죠. 결국에는 무너져버릴 허무한 인생의 영광을 쫓아서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아둥대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며 우리를 인정해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칭찬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충성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은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남보다 높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며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더 의롭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가 누구보다 더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강함이, 인간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영원한 가치 있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오늘 하루의 인생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